자, 마지막 상담 한 가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끝번호 507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사회초년생 무주택자입니다. 20평 후반대나 30평 초반대 아파트 매수를 고려 중인데요. 평택시 비전동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은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고민이네요. 원래는 대전 서구 쪽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매수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첫 주택 구매인 만큼 첫 단추를 좀잘 끼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느 지역 추천해 주실까요? 제가 이런 젊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오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분들한테 청약을 할까, 매수를 할까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고민을 할 시기가 와버렸어요. 청약이라는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근접하기가 좀 쉽지 않게 좀 되지 않나. 뭔가 정책적인 부분 자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제가 지난 시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가격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에 투자하면 거의 투자를 실패 봅니다. 부동산은 가치에 투자, 부동산 가치에 투자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 지금 우리 그 사회 초년생께서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아, 평택 비전동의 고민. 가격이 새 아파트를 분양했던 것들이 가격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낮아졌으니까 이쪽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 자체의 질문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전에 봤던 지역이 뭐냐면 대전 서구 지역을 봤다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평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전동 공기 좋고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부동산 가치에 있어서 눈에 띄는 부분 자체가 확연하진 않다. 만약에 평택 지역을 가려고 하게 되면 최대 지지역 역사 그리고 고덕 신도시 쪽으로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안될것 같으면 어차피 내가 실거주할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투자의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대전 서구 지역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대전 서구 지역 광역시 대대광의 특징을 보게 되면 뭐냐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돼요. 그럼 계속 오릅니다. 거기 가격이 공급이 시작되면.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공급이 없습니다. 미분양이 날 정도로.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공급이 되면서.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대대광이에요. 그러면 이 대전 서구 지역에 분양권을, 특히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투자해서 내가 거주가 아니라 중국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전매를 치고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체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된다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좀더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전략을 피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